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포인트 모바일의 공모청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인트 모바일은 산업용 PDA 그리고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주식회사 포인트 모바일 대표이사 강삼권, 설립은 2006년도 꽤 오래됐고요. 임직원수 143명, 모바일 기기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강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장공학을 전공하신 다음에 여러 회사를 거쳐서 포인트 모바일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주관사는 하나금융투자죠. 그리고 얼마 전 수요 예측이 다 끝났습니다. 공모가 상단에 결정이 됐고 청약기일은 23일에서 24일, 납입기일은 26일입니다. 상장은 12월 3일 예정돼 있습니다. 총 공모 주식수는 92만 5200주인데 우리 사주 원래 20%였는데 미달라서 기관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요. 우리 사주 14%, 일반 20%, 기관 66% 이렇게 배정되었습니다. 공모가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공모 금액은 160억이고요. 시가총액은 900억인데 뒤에서 후술할 이제 희석요인 감안하면은 한 1300억 정도 됩니다. 기관의 수요 예측 결과는 경쟁률이 요새 워낙 핫하기 때문에 여기도 뭐 잘 나와서 1500대 1이 나왔고요. 요즘은 뭐 그냥 기본 1000대 1의 공모가 상단에 들어가니까 공모주 분석의 의미가 좀 쇠퇴하는 듯한 약간 가즈아 느낌이 강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락업을 잘 걸진 않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18% 정도의 락업을 걸었습니다. 이건 이제 소형주에 대한 결과로는 되게 격렬한 상태를 나타내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 자금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자금으로 10억, 운영 자금으로 90억, R&D 자금 40억 이렇게 했고요. 시설 자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라인 하나 추가하는 걸로 이제 쓸 거라고 하고 나머지 이게 R&D죠. 그리고 운영 자금으로 원자재 확보하는 거에 운전 자금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유는 글로벌 고객사의 발주에 대한 대응 능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공모 후에 주주 구성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인, 그리고 자발적 보호의 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락업이 걸려 있죠. 최대 주주 쪽은 6개월이고 나머지는 3개월 락업이죠. 금지된 애들 다 합하면은 한 6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유통 가능한 애들 총 36%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BW가 조금 많이 있어요. BW로 희석 가능한 주식 수가 한 220만 주 정도 되거든요. 얘네들 중에서 이제 뭐 아주 로드스톤 이런 애들, 얘네들이 이제 자발적 보호 예수를 건 부분 제외하면은 추가로 출회가 가능하게 되고요. 총 물량은 54%로 높은 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버행이 조금 있기는 한 상태입니다. BW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일단 전부 만기는 29년 3월이고요. 금액은 다 합해가지고 100억 조금 넘어가죠. 신주 인수 행사 가액 같은 경우에는 5,124원입니다. 뭐 공모가의 절반 아래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VC들이 나누어서 갖고 있는 상태고요. 행사 기간 같은 경우에는 발행 후 1년부터니까 발행이 뭐 18년이 됐으니까 지금 다 행사 가능한 상황이고요. 좀 특이한 부분은 이렇게 BW를 나눠 가지고 있는 부분의 일부를 포인트 모바일이 사갔습니다. 포인트 모바일 이제 148만 주 인수를 했어요. 이 인수권을 다 감안을 해가지고 주식수를 이제 다시 보면요.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희석이 돼서 들어오게 되는 부분이겠죠. 최초의 공모 시청에서 희석이 꽤 되었다. 한 300억 정도가 희석이 됐으니까요. 자, 글로벌하게 회사가 속해 있는 시장을 보면 연간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 모바일 컴퓨터, 태블릿 PC, 모바일 포스 이쪽 다 합해서 43조 정도 규모로 예측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바코드 스캐너 쪽도 있는데요. 이쪽은 연간 한 7.6% 정도 성장을 하는 쪽이고 전반적으로 다 성장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제 회사가 뭐 하는지는 제품을 좀 직접 봐야 감이 올 텐데 PDA, 뭐 EDA 용어가 많은데 디지털 어시스턴트라는 거는 일할 때 도와주는 기계 같은 거다. 다만 EDA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네트워크가 연동되는 쪽에서 가게 내 이런 데서 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PDT라는 것도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스캐너 쪽이 좀 기능이 강화된 뭐 이런 제품이고 물류창고 같은 데서 쓰고 하지만 전체적인 용도는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품들은 이렇게 폰 같은 형태로 뭐 돼 있고요. 키패드가 달려있는 경우도 있고 일반 분들한테는 또 이런 형태가 사실 더 익숙하시긴 하시죠. 뭐 총 형태 비슷하게 돼 있는 것들 이런 걸로 이제 물류할 때 제품들을 인식하고 이런 겁니다. 포인트 모바일 브랜드 달고 나가는 자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5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저런 자체 제품들도 판매를 하고요. ODM 형태로도 전체 매출의 30% 정도를 또 팝니다. 주요 고객사는 글로벌한 업체들, 허니웰, 라이카, 카시오, 데이터 로직 이런 데죠. 회사는 이제 2006년도에 설립이 되고 나서
2009년도에 허니와 오디임을 하다가 13년도부터 자체 브랜드를 공급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저기 막 공급하고 인증도 받고 하다가 20년에 뭔가 이제 분기점에 와서 상장을 하게 되는데, 20년에는 이제 RD라는 데랑 아마존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앞에서 본 회사들이 해외 납품 회사들이었어요. 매출 비중은 대부분 해외다. 90% 정도가 해외 쪽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떤 뭐 특정 제품군이 잘 나간다 할 것 없이 뭐 PDT, EDA 뭐 잘 나가고 있습니다, 골고루. 해외 매출이 높고 이제 계속 팔려고 하면은 이런 이제 PDA 제품 쓰는 데는 물류랑 관련된 회사들이겠죠.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탑 리테일러들한테 납품을 해야 되는 거고, 동사가 RD랑 아마존, 이제 글로벌 탑 티어들한테도 계약을 했다. 근데 동사는 전체 산업용 물발기기 시장 점유율이 1.6%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엄청 약한 업체인데, 이쪽은 원래 대대로 지브라나 하니엘 같은 업체가 둘이 합해서 60%를 차지하는 시장이었는데, 뭐 이런 약소한 업체가 글로벌 업체들을 땄으니까 의미 있는 출발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RD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할인점 체인이죠. 유럽 슈퍼마켓 점유율 1위, 미국에도 한 2,500개 매장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PM90이라는 모델을 단독으로 선정을 했다. 그래서 21년부터 나갈 것이다. 정확한 규모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가장 큰 재료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 납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마존은 세계 시총 4대장 안에 들어가는 회사라고 할 수 있고, 시가총액 규모만 1,700조죠. 여기다가 총 이제 2억 불에 납품 계약을 했는데요. 기간은 8년. 그리고 신주 인수권까지 제공을 해가지고 뭐 동사의 2대 주주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계약 내용부터 이렇게 살펴보면은, 2억 불을 환율 1,100원 적용해서 하면 2,200억 정도 매출액이 되거든요. 8년간이면은 연간 한 270억 정도 아마존 납품이 되죠. 근데 동사의 연간 매출액이 한 6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뭐 대략 2,300억 되면 40-50% 성장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엄청 큰 거겠죠. 자, 그래서 계약 내용을 잘 살펴보면, 19년도에 이미 계약을 했고요. 3년을 최소 계약하고 그 다음부터 한 달 단위에 자동 연장을 한다. 뭐 이거 해주는 조건으로 아마존한테 일부 신주 인수권을 주는 걸로 했죠. 매출에 연동을 해가지고 팔게 됩니다. 아까 그거 하려고 회사가 VC들한테 사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언플로 하는 거 보면은, 아 이거 뭐 구체적인 뭐 계약 액수를 밝히긴 어렵다. 신주인수권 행사는 아마존이 먼저 제안을 했고, 가격은 뭐 5,100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최대 56억 원에 판매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다 사간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아마존 주식수를 나눠보니까 평단이 3,700원 정도가 나옵니다.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회사가 가진 거를 아마존이 가져가게 되면, 요게, 이렇게 일부 이동하게 되는데, 17%가 돼가지고 아마존이 2대 주주가 된다. 야, 우리나라에 아마존이 직접 지분을 가진 상장회사가 생기는 거죠. 근데 전체 규모는 공모가 대비 봤을 때는 2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아마존 입장에서는 진짜 푼돈 중에 푼돈이죠. 어쩌면은 걔들은 큰 의미를 안 둘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아마존 수혜주. 야, 이런 과정으로 회사가 처음에 ODM으로 시작을 했는데, 자체 브랜드 해가지고 글로벌 고객들도 이제 확보를 하고, 43조가 되는 뭐 연간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글로벌 탑3까지 들어가겠다, 이런 부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손익현황 보면 17년도부터 매출액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점프업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20년 반기 기준으로 보면은 전년도 비교가 없기는 한데, 대략 작년만 못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곱하기 2 했을 때 일단 영업이익은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고 쳐도 매출액은 조금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그림이죠. 어쨌든 뭐 회사 가이던스로 봤을 때는 올해 620억 매출을 하고 영업이익률 14% 해가지고 한 87억을 내겠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21년은 1000억을 희망한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이 회사가 법인세가 거의 없거나 환급받는 형태로 돼 있거든요. 요거는 어디서 받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회사가 갖고 있는 이연법인세 자산을 봤을 때는 34억 정도의 이연법인세 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세금을 크게 낼 일이 없다, 빵프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1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아마존이 연간 계획대로 한 200억, 300억 정도 매출이 붙어주고 RD 좀 붙어주고 그러면은 뭐 1000억 정도 되는 거는 그렇게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죠. 다만 이제 계속 몇 년째 영업이익률이 11%인데 이게 올라올 수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규모의 경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씩 올라오는 그림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뭐 150억 정도 보면은
무난무난한 가정이다. 자, 피어군 선정 보겠습니다. 여러 회사들을 갖고 왔는데 여기도 이제 비교하기가 좀 어렵죠. 빅솔론 같은 경우에는 POS 프린터, 모바일 프린터 이런 거 있고 뭐 지문 모듈, 출입 통제기, 뭐 자동화 장비, SIE 뭐 이런 것들 막 갖고 왔는데 연관성이 다들 별로 크게 없어요. 굳이 보자면은 빅솔론 정도가 직접 비교가 가능한 회사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회사가 선정한 여러 업체들 중에서 이제 적자 나는 거 제끼고 밸류에이션 너무 높은 거 제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개 선정했는데요. 빅솔론, 유니어 커뮤니티, 포스코 ICT, 코인테크, 롯데정보통신을 선정했습니다. 다섯 개의 평균 PER을 적용했을 때 반기환산으로 22배 평균 나왔습니다. 요거 적용해가지고 주당 평가액이 16,300원이 나왔고요. 할인율은 8%에서 20%를 적용해서 밴드를 산출했던 거죠. 자, PDA를 하는 회사가 없어가지고 직접 비교가 어려운데 빅솔론이 이제 모바일 POS 프린터 하는 애들이어가지고 한번 같이 보고, 아이디스 같은 경우 옛날부터 막 아마존 협업한다고 하면서 막 썰풀던 수혜주로 언급됐던 회사이기 때문에 한번 봅니다. 빅솔론은 그래도 꾸준히 실적이 나오다가 최근에는 영업이익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 좀 아쉬운 실적을 보이고 있고, 아이디스 같은 경우 실적이 적자가 났다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20년에는 아이디스는 꽤 괜찮았습니다. 포인트 모바일은 뭐 아시는 대로 올라와서 점프업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익률들이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POR, PER 비교를 하는 거는 어렵죠. 다만 20년 컨센들은 있어가지고 요걸 기반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 대비 한 15배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가총액으로 살펴본다고 하면은 포인트 모바일 같은 경우에 이제 공모 상단에 됐을 때 1300억이잖아요. 근데 빅솔론 잘 나갈 때 한 1300억 정도 받았었고, 비슷하니까 뭐 이때랑 비슷하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IDS 같은 경우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아마존으로 이렇게 튀었던 기억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 정도 선까지는 이제 오버슈팅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이 15배 정도, 뭐 PR도 거의 비슷하니까요. 15배 정도가 20년 상단 기준으로 산출이 된 건데, 직접적인 피어가 많지는 않지만 오버밸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쪽에 수주를 더 붙으면은 21년에 이익이 확 늘어나게 되면서 밸류가 떨어지게 되니까 이제 시초가에 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모는 당연히 참여하는 쪽이 더 좋은 거죠. 뭐 15배까지 가려고 생각하면 내년이 150억 곱하기 했을 때 대략 오퍼시청이 한 2100억 정도는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20년의 실적은 목표 가이던스만큼은 달성하지 못할 것 같다. 이제 수출 추정 지표로 추정을 해봤을 때 PDA 수출이 특별히 개선되지 않고 있고 이런 부분이 좀 걸리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19년에 납품한 게 20년 매출에 녹아있는데 그게 한 30억 정도 녹아있어요. 내년에 일단 IR 상승에서는 6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아까 나누기 8에서 한 300억이라고 했는데 60억이랑 300억은 차이가 좀 큰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리스크 요인을 굳이 짚어보자면은 아마존에 별로 납품이 안 되고 BW도 안 떠가고 이럴 수도 있어요. 다만 공모 금액이 150억 언더의 규모가 실패한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파란색이 거의 없잖아요. 오버행이나 경쟁률 이런 거 다 무시해도 거의 실패하지 않았다. 몇 건 마이너스 난 게 있지만은 국내에서 아마존 테마가 붙을 수 있는 종목은 우리나라에서 흔치 않은 케이스이긴 합니다. 또 최근에 아마존이 SK랑 지분 참여 약정 통해서 한국에 진출한다, 뭐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을 텐데 이런 것들도 동사의 상장 타이밍을 맞춰볼 때는 좋은 뉴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뭐 상장 이후에는 뭐 안 봐도 식을만 하면 아마존, 뭐 아마존에서 뭐 했다 하면 오르고 이러겠죠. 또 최근에 상장 주식 중에 코리아 센터라는 주식이 아마존 진출서 나오면서 상한가 두 번 갔다가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이거는 물류센터가 필요한데 물류센터를 코리아센터 거를 활용할 거다 이런 루머가 있으면서 이틀 동안 올랐지만 떨어져서 제자리 다시 오는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런 거는 뭐 뉴스 나올 때마다 늘 반복돼요. 뭐 우리나라 중소형주의 뭐 패턴이죠. 다만 오버행이나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청약을 강하게 했고 일부 락업을 걸고 18%나 락업을 걸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밸류가 썩 무리가 없다는 판단 하에서 만약에 정말 수혜를 본다고 그러면은 뭐 레벨업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기대치가 좀 반영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뭐 그 부분에는 배팅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뭐 포인트 모바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